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한국어입니다. 45일 완성 토픽 2 3급 필수 문법. 오늘은 가까운 관광지에 간다거나 맛집에 간다거나 해요. 입니다. 그럼 먼저 두 사람의 대화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간이 있을 때 뭐 해요? 가까운 관광지에 간다거나 맛집에 간다거나 해요. 서울에서 가까운 관광지가 있어요? 그럼요. 생각보다 많은데 소개해 드릴까요? 가까운 관광지에 간다거나 맛집에 간다거나 해요. 이번 시간에는 가까운 관광지에 간다거나 맛집에 간다거나 해요. 동사 는다거나를 같이 공부해 볼까요? 이 문법은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나열할 때 사용하는데요. 자, 먼저 그림과 문장으로 같이 한번 이해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시간이 있을 때 뭐 해요? 저는 보통 시간이 있을 때 TV를 봐요. 그리고 음악을 들어요. 또는 청소를 해요. 그림을 그려요. 친구하고 놀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시간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저한테 시간이 있을 때 뭐 해요? 이렇게 질문하면 TV 봐요, 음악 들어요, 청소해요, 그림 그려요. 전부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럼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자주 하는 행동들 중에 두 개에서 세 개 선택해서 동사 는다거나를 연결해서 말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집에 혼자 있을 때 TV를 본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해요. 라고 말하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은 아, 시간이 있을 때 하는 일이 많지만 그 중에서 보통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때 보통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나열할 때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말하면 됩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해요. 그래서 는다거나 하다 로 끝내면 돼요. 그럼 다른 상황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화가 났어요. 여러분들은 화가 나면 어떻게 행동해요? 저는 화가 나면 전화를 꺼요. 또는 전화를 안 받아요. 말을 안 해요. 울어요. 이렇게 제가 화가 났을 때 하는 행동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그 중에 몇 개를 선택해서 말할 수 있어요. 화가 나면 전화를 안 받는다거나 말을 안 한다거나 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듣는 사람은 아, 선생님은 화가 났을 때 전화를 안 받는다거나 말을 안 한다거나 메시지를 읽지 않는다거나 운다거나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그러면 동사거나 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토픽에서 는다거나 거나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슷한 문법을 고르세요 라는 문장을 봤을 때 그냥 선택하면 돼요.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대화할 때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 뭐 먹어요? 밥을 먹거나 빵을 먹어요. 이렇게 거나를 이야기하면 밥과 빵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만약에 밥을 먹는다거나 빵을 먹는다거나 해요. 이렇게 는다거나를 쓰면 듣는 사람은 아, 빵, 밥, 샌드위치, 간단한 음식 여러 가지를 먹는구나. 그 중에 두 개 빵과 밥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나열할 때 동사 는다거나를 연결해서 말하는데요. 그 뒤에 하다를 꼭 연결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문장으로 같이 살펴봅시다. 친구를 만나면 영화를 본다거나 카페에 간다거나 해요. 아, 저는 친구를 만나면 영화를 봐요. 또는 카페에 가요. 쇼핑을 해요. 이야기를 해요. 산책해요. 하는 일이 많은데 그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때 동사 보다. 받침이 없죠? 그래서 받침 니은 쓰고 본다거나. 가다도 받침이 없죠? 그래서 간다거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문장이에요. 기분이 안 좋을 때 친구를 만난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해요. 아, 저는 기분이 안 좋을 때 하는 일이 여러 개 있는데 친구를 만나요? 음악을 들어요? 노래를 불러요? 청소해요? 여러 가지 있는데 두 개를 선택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만나다 받침이 없기 때문에 만난다거나 쓰면 되고요. 음악을 듣다. 듣다는 받침이 있네요. 그래서 듣는다거나 는 연결해서 말하면 됩니다. 마지막 문장 볼게요. 요리하기 싫을 때 시켜 먹는다거나 밖에서 먹는다거나 해요. 요리하기 싫을 때 보통 전화로 배달해서 시켜 먹죠. 또는 밖에서 먹어요. 또는 어때요? 안 먹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를 선택했어요. 자, 받침이 있는데 먹다, 는다거나 연결했죠. 먹는다거나. 괜찮을까요? 두 가지 사실을 연결할 때 말하는 이 는다거나는 형용사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데요. 형용사는 바로 다거나입니다. 받침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모두 다거나로 연결을 하면 되고, 이때 뒤에 당연히 하다가 와야 돼요. 그런데 이 하다는 뭐, 바쁘거나 한가하거나 해요. 해요도 말할 수 있고, 가정을 나타내는 하면 또는 시간, 할 때, 또 이유, 해서. 이렇게 바꿔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지 문장으로 같이 살펴볼게요. 음식이 짜다거나 맵다거나 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면 자주 들을 수 있는데요. 음식이 맛이 없으면 저한테 말해 주세요. 또는 음식이 짜면, 매우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그 상황 중에 몇 개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짜다거나 맵다거나 하면 가정을 나타내는 면과 연결했어요. 괜찮아요? 두 번째 문장 같이 볼까요? 바지가 길다거나 짧다거나 하면 바꿔드리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옷을 사러 옷가게에 가죠. 그때 직원이 말해요. 바꿔드리겠습니다. 언제 옷을 바꿔요? 옷에 더러워요? 문제가 있어요? 옷이 너무 길어요? 짧아요? 사이즈가 맞지 않아요? 또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는 바꿀 수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를 선택해서 직원이 말했어요. 길다거나 짧다거나 하면. 마지막 문장입니다. 학교에 가기 싫을 때 머리가 아프다거나 속이 안 좋다거나 하는 말을 많이 해요. 그쵸,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학교에 너무 가기 싫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죠. 엄마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또는 속이 안 좋아요. 여러 가지 거짓말 중에 몇 개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거나 속이 안 좋다거나 하는 말. 그쵸? 명사를 도와주는 하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퀴즈를 같이 풀어볼게요. 과로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점심에는 김밥을, 빵을 해요.
1번 사 먹는 만큼, 2번 사 먹는다거나, 3번 사 먹으려면, 4번 사 먹기는 하지만. 정답은 2번 사 먹는다거나 입니다. 점심에는 김밥을, 빵을 해요. 여기에서 공통으로 들어갈 동사는 사 먹다죠. 자, 이때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포인트는 해요예요. 사 먹는 만큼 해요. 만큼 다음에 해요는 바로 연결할 수 없어요. 사 먹는다거나는 거나 다음에는 바로 해요로 연결을 꼭 해야 돼요. 자, 사 먹으려면도 역시 뒤에는 무엇을 해야 돼요 라는 표현이 와야 돼요. 그냥 해요 연결할 수 없습니다. 4번 사 먹기는 하지만 다음에 역시 그대로 해요 라고 표현을 연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이기 때문에 반대의 표현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키포인트는 뒤에 해요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나타낼 때 보통 거나 또는 는다거나를 사용을 하는데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천천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